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다름이 아니라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현장은 소변기가 막힌 현장입니다. 이 두 개. 이 두 개가 한 조로 가고 이 두 개가 또 한 조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 두 개가 막혔습니다. 막혀가지고 이미 여기 첫 번째 거를 다 소통을 하고 뚫은 상태에서 두 번째 거 뚫은 상황인데, 첫 번째 게 뚫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전 찍힌 줄 알았더니 없어요. 녹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전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이제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뭐냐면 지금 소변기를 뚫고 있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플렉스 샤프트입니다. 요거는 제가 변기용,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뭐 세면대는 이렇게 뚫으려고 한 2m 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 샤프트인데, 일단 소변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소변기는 우리 대개 보면 소변기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피트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악취 때문에, 냄새 차단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트랩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변기는 주로 이제 유로석이 여기서도 많이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피트랩 여기서도 많이 막히죠. 그래서 아래층 내려가가지고 밑에 캡을 따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되게 여기서 많이 막혀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에서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샤프트를 넣어가지고 얘를 다 으깨가지고 석션으로 빨아들이는, 이렇게 해결하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들이 많지가 않아요. 소변기 구멍이 되게 작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게 구멍이 되게 작아요. 작은데, 사실 요 상태에서 바로 배관에 다이렉트로 내려가기만 한다면 외날, 샤프트 외날 같은 경우는 쑥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 소변기는 후렌지 타입입니다. 후렌지를 써야 되는 변기예요. 이게 좀 이렇게 높죠. 이 바닥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닥하고, 아무튼 이 변기가, 소변기 자체가 이 여기가 높아요. 이 바닥하고 이 소변기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대개는 이제 원래는 기본적인 후렌지는 있습니다. 소변기마다 후렌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높아요. 높은데 이 펜싱 후렌지를 이제 쓰게 돼요. 보통 요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소변기에 이 바닥에 이 후렌지를 안 치고 그 다음에 소변기에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편심이에요. 정심이 아니고 가운데로 이렇게 안착이 됐으면야 뭐 이게 넓으니까 밑에는 50mm 배관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대개 소변기들은 소변기 안착이 되고 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근데 배관하고 소변기 자체 연결부 여기가 또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넣어서 뚫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무튼 지금 현재 여기 소변기는 어떤 상태냐면, 요 상태에서 이제 편심을 쓴 거죠. 여기는 이 상태에서 소변기를 안 칩니다. 이제 안 치게 되면 이제 소변기 이제 편심을 쓴 거죠. 안 치게 되면, 소변기를 안 치게 되면 요 구멍 요 있죠. 여기가 한 요 정도 이렇게 가려요. 여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한 요 정도가 구멍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넣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 코뿔소 헤드밖에 없어요. 여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뚫은 현장이에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그냥 제가 갖고 다니던 이제 일반 코뿔소 헤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이번에 개선돼서 나온 거고, 두 개 차이점 뭔가 한번 보세요. 뭐냐면 여기 가이드 여기를 가공을 했죠. 걸리지 않게 매끄럽게. 우리 노즐도 이제 호수 찝은 데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나오다가 배관 엘보나 이런 데 걸려갖고 안 빠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그라인더 다 갈아주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예요. 얘도 이걸 다 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라도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쓰고 계신 분들 여기 그라인더 날리시면 돼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새로 이제 가공돼서 나온 건데, 제가 여기를 이제 청소를 하려고 이제 겨우 넣었단 말이에요. 꾹꾹 넣었어요.
상태에서 얘를 넣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너가 그러니까 요상 거의 어 이 구멍 어 요 사이 요 사이로 얘를 넣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했는데 좁으니까 들어가면 들어갔어요. 나올 때 안 빠지는 거야. 나올 때. 그래가지고 여기서 애 먹었어요.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얘로 바꿨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하다가 겨우 뺀 다음에 다시 어 요걸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얘는 들어갔다 나올 때 못 나오는 거예요. 예. 특히 세면대 같은 데 뚫다 보면 그럴 경우 있거든요. 예, 조그만 턱 있어도 턱에서 얘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바꿨더니 걸리는 걸 떠나서 되게 자연스러워. 예. 여기를 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다가도 이렇게 비슷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걸려서 계속 안 나오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해서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어, 자연스럽게 뚫었던 어, 그런 저기 보시다시피 예, 그런 식으로 예, 호스 밀어넣고 예, 넣었다 뺐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예, 되게 잘 나오죠. 예, 자 보세요. 다시 쑥 나오잖아. 자 보세요. 여기서 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안 걸리고. 근데 요걸 썼을 때는 저렇게 안 나왔어요. 그냥 걸려가지고 하필이면 이게 걸려 안 나오는 영상이 없네. 그거랑 비교해보면 진짜. 다시 여러분들 보세요. 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저게 여러분들 이 구멍이 지금 이 구멍이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렇게 구멍 그렇지만 제가 설명드린다시피 왜냐면 저거는 제가 혼자만 본 게 아니에요. 저희 같이 어 현장을 우리 부천 이사신님하고 이제 어 뭐 다른 이제 대전에 내려오셨다가 어 차량 내핀 때문에 내려오셨다가 이제 현장을 같이 다니는 날이었는데 보셨어요. 어 산 증인이에요. 본인이 봤단 말이에요. 바꾸고 나서 잘 빠지는 거. 요걸로 했을 때는 안 빠졌다니까요. 안 빠져가지고 여기를 꼬챙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겨우 뺐어요. 이거를 안 빠져서 때려주고도 안 빠져가지고. 근데 요걸로 바꾸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빠지는 거예요. 예. 네. 이제 보세요. 네네. 이게 아까 여기 마켓. 네, 아까 이제. 팀에서 네 나간 것 같아요. 예. 네. 한 번만. 네, 그래서 석션에서 다 뚫었어요. 예. 이렇게 뚫었던 현장입니다. 네. 맞잖아요. 빨리 소리가. 예. 네. 네, 두 개가 소통이 됐어요. 두 개가. 예. 네. 네, 두 개가 연결돼 있어.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네, 보세요. 아유, 엄청나네. 거품. 아무튼, 어, 우리 부천 사장님, 예, 부천 이사신님, 어, 이렇게 해서, 어, 소변기를, 어,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만약에 이 장비가 없었으면 여기는 변기를 뜯던지, 아니, 소변기를 뜯던지, 아니면 석션으로만 했었는데, 석션으로 안 돼요. 예, 처음에 석션으로만 했습니다. 예, 처음에 석션을 했는데, 이 유리석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안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요걸로 가지고 이게 그날 썼던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아무튼 쪽 깨끗하게 닦았는데 예, 들어가서 으깨고 어, 어느 순간 요리석이 딱 막혀갖고 이제 그 구간에 안 들어가더라고. 가지고 으깨가지고 쓱 들어갔죠. 예.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 호수가 다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서 이 호수가 다 들어갔어. 그 지금 영상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네. 아무튼 요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한 다음에 호수를 또 밀어넣어요. 그 다음에 또 얘를 더 다 뺐다 해가지고 조금씩 으깬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보시면 예 정말 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빠집니다. 예 되게 잘 빠지죠. 예 가지고 혹시라도 뭐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은 가공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쓰시는 분들은 되게 편하게 쓰실 것 같아요. 예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바로 이거를 바꿔가지고 어 했더니 어 작업을 되게 수월하게 했다는 거 어, 이걸 영상을 좀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찍게 됐습니다. 아, 이상 집수리 다진이었습니다.